안녕하세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물적 분할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LG화학이 알짜였던 배터리 사업부, 즉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면서 이게 크게 대두됐죠. 기업이 알짜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내고 그 자회사를 증시에 따로 상장을 시켜서 큰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알짜 사업부를 빼앗기고 대주주는 큰 이익을 얻는 효과가 생기죠. 정부가 그 부작용을 막겠다고 법을 바꿨는데 들여다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그들이 가진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주가 회사에게 넘기는 주가입니다. 새로 바뀌는 법에 그냥 회사와 협의하라고만 해놨네요.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냥 기존처럼 최근 주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대주주는 주가를 떨어뜨려서 혹은 주가가 낮아졌을 때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 매우 싼 값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까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법을 고쳤는데 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억울한 소액주주들은 앞으로도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물적 분할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국민연금,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 조금 빨리 받을래, 먼저 받을래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기 수령자만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에 달하는 어르신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잠시 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이 논의해 보겠고요. 또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벌써 7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선물 가격의 한도를 높였죠. 과연 이런 식으로 땜질하면서 가도 되는 건지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정답 꽃게가 왜 올라왔지? 어디 딴 데에서 방송에서 꽃게 얘기가 나왔나? 가끔 이렇게 착각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오늘 밤 이곳으로 모아집니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다들 주목을 할 텐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토론회, 일종의 회의 장소인데 지난해 파월 의장이 이곳에서 높은 금리를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7번이나 했죠. 이번에도 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 세 글자입니다. 무슨 뭐뭐 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마이클 땡땡 그분 있지 않습니까? 팝의 황제. 그분의 이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참고로 연회장이나 그런 곳의 이름이 아니라 휴양지. 예, 휴양지 지역 이름입니다. 세 글자 땡땡땡 미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705님이 빛의 속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대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 노령연금으로 받는 나이가 현재 기준으로는 63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조기에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죠? 조기 수령자가? 그 12전 기준으로는 32만 명이었는데요. 네. 이게 22년에는 76만 명이었다가 올해 4월 기준으로 8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가면 이거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상당이 되시죠.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많이 99년에 도입됐을 때는 2만 6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수령이니까 뭐 조기 뭐지 약간 느낌에 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 것도 같은데 느낌은 좋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일단은 조기연금은 정상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60에서 70세 중 언제라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쭉 미뤄져가지고 69년생부터는 이제 65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빨리 받으면 조기연금, 이후에 받으면 연기연금, 정상 나이 받으면 정상연금. 이런데 조기연금 받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빨리 받고 싶어서. 근데 빨리 받는 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낸 돈, 운용된 돈 안에서 받는 거니까 빨리 네. 받으면은 금액은 좀 감액이 되는 거죠. 감액이 좀 많이 돼요. 연 단위로 6%거든요. 오. 그 많이 감액되는 때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네.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노령연금이라도 좀 빨리 받으려고 네.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충 한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진짜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직, 사업 실패, 건강 악화, 최소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욜로예요, 욜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일단 빨리 받아서 좀 더 여유롭게 살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세 번째는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인데요. 고갈돼서 나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다. 불안감. 불안감이고요. 네 번째가 약간 전략적인데요.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 봐. 그래서 미리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체계가 지난해 개편이 되면서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이 소득 기준이 3,400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전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내야 되는데 이거 공공보험 내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예 받는 제가 아까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아예 줄어서 받아서 일부러 나 피부양자 계속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일부러 조기 수령을 하면서 월 수령 금액을 좀 줄여서 건강보험 부담금도 좀 낮출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네요. 이게 요즘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네. 굉장히 논란이고 이슈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고 내가 노령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시기에 다가오신 분들의 고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네. 우리가 은퇴 생활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수령자들이 실제로도 늘었고 이게 한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그 연금 개시를 신청한 사람이 한 9만 명 정도 4월 기준으로 되는데 네. 이 중에 조기연금 수급자가 48%라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령자 중에 절반이 조기연금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폭증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약간의 그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63세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네. 62세에서 올해 63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자가 이연된 거죠. 내년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올해 실제로 딱 만기가 돼서 내가 수령자가 된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조기 수령자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이게 갑자기 폭등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 지금 야 조기 수령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오해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연령대의 분들한테는 이슈인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62세에 받아도 정상 수령이었는데 그게 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내년으로 다 늦춰지죠. 그렇죠. 62세가 네. 갑자기 조기 수령자가 돼버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상의 문제인 건데 건강보험 예. 문제는 아까 고란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을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내 노령연금을 받을 건지 죽은 배우자의 이 유족연금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이 죽으면 그 국민연금 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부터 받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 게 작년에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마이너스 8%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헤드라인들이 뭐 80조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저출산 고령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한 EBS 그 다큐멘터리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유명 대학 교수가 머리 이렇게 쥐어짜면서 네. 뭐 합계 출산율을 듣고는 대한민국 망했어요. 우와 막 이러면서 0.76이라는 이 합계 출산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78.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그래서 네. 내가 국민연금을 지금 붓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 전에 고갈될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네. 포함된 결과네요.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것들이. 아 참고로 2867님이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항상 헷갈립니다. 우리 예, 기자분들이 그냥 쓰던 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 듣고 계시니까 우선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각각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납입을 하는 거고 노령연금은 그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할 때 국민연금을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명칭을 왜 따로 부르나 몰라요. 그냥 국민연금 받는 거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게 노령연금이고요. 기초연금은 기존의 어떤 기초생활, 노후의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더 복지 개념으로 추가가 됐던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 가로열고 노령연금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좀 용어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기 노령연금?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고 우리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법적으로. 네. 이걸 받는 시기까지의 공백이 있죠.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하고의 시기적으로 약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나는 생계나 이런 걸 유지할 때 돈이 좀 필요한데 빨리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걸 조기연금이 조기노령연금이라 그래서 5년까지는 뭐 땡겨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면 좀 삭감해서 줄게요. 아까 말씀하신 연 6%씩 5년 빨리 받으면 30%나 삭감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생계비가 부족해서 있어야 되니까 라는 수요 때문에 이게 99년도인가요? 이게 만들어진 제도고요. 네네. 아니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늘 나는 지금 안 받을래. 70세까지 5년을 더 늦춰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조금 더 수익이 덧붙여서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건 한 36%까지 5년 늦추면 아하. 더 내가 적립해 놓은 것보다 더 한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양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요즘 워낙 고갈 이슈 그다음 아까 제도적인 약간의 허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는 빨리 받는 게 좋겠어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올해는 아까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더 느는 것처럼 더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개개인의 노후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노후가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감액되더라도 빨리 받을래. 근데 노후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나 이거 불려서 더 늦게 받을래. 네. 이것도 약간 비닉빈 부익부가 나뉘는 거고 또 기금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정부가 이번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이 3대 개혁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노동하고 교육은 뭐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테고 연금 개혁 이거 어떻게 좀 진척이 있나요?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죠?
일단 재정계산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재정계산위원회가 5년마다 이제 연금 고갈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개혁안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거든요. 이게 2003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이제 다섯 번째 재정계산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제 재정계산위가 8월 말에 공청회를 열고 연금 개혁안 윤곽 제시하면 네. 이제 정부가 이제 가입자산체들 이런 데들이랑 논의를 해서 10월 말에 이 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이제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지금 상황상 과연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요율 그리고 네. 소득 대체율.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이요. 자기 얼마나 받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 이게 이제 그 제도상 중요한 요인이고 여기에 이제 운용 수익률도 중요하죠. 근데 운용 그렇죠. 수익률은 사실은 뭐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시장 상황도 그렇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낮추고 이제 수급 개시 연령 늦춰야 사실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건데 지금 보험료율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인데 이거를 12%로 높이냐 15%로 높이냐 18% 높이냐 요 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 중이고 이 수급 개시 연령도 뭐 지금 65세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해서 65세까지 늦춰지잖아요. 이거를 66세 혹은 67세, 68세 어떤 걸 어떤 시기로 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논의 중인데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소득 대체율인 거거든요. 이 소득 대체율도 지금 보면 원래 이제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 70%였었어요. 이게 근데 1988년에 연금 개혁할 때 60%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매년 0.5%씩 떨어져서 계획상으로는 2028년에 40%까지 떨어져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42.5%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소득 대체율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그렇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의 안정성이냐 보장성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충돌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할 거고 결국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개혁 시기도 늦춰질 텐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어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공원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연금 개혁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영 기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건 돈을 더 내라는 건데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춘다는 거는 내가 돈 더 내는데 나중에 돈 덜 받으라는 얘기니까. 네. 이거 국민들 여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 기금 고갈 시점이 아까 재정계산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연금법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언제쯤 고갈될지 다시 한번 계산해봐. 네. 어? 그래서 5년마다 체크하고 야 이게 고갈될 것 같으면 빨리 어떤 개혁안을 내놔 제시를 해라는 건데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고갈 시점이 조금 한 2년 빨라진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으로 우리가 기금 고갈 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2055년 근데 이거를 한 2년 정도 빨라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내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안을 제시하더라도 이 안이 다시 국회로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통과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여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국민들은 고갈 시점이 빨라져? 나 그럼 조기 수령할래라는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특히 이런 데서는 불안감이 조장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일단 고양이 무게 방울 달기죠. 그 고양이가 전 국민이어서. 고양이 무게 방울 달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안전성이냐 안정성이냐 보장성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기금의 개혁을 논의해야 되는 건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보장성은 그 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 근데 당연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하면은 기금의 안정성은 높아지는 건데 국민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또 세대 간 문제가 있잖아요. 세대 간의 네. 문제. 지금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지금 높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연금을 끌어와서 우리가 쓰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까 소득 대체율을 뭐 올리고 낮추고 네.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변수가 두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금 운용이라는 거. 수익률. 네, 수익률. 지금 기금 운용 위원회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구성돼 있잖아요. 이른바 자본 시장의 전문가들보다는 각계 직능 대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제대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걸 조금 더 시장 전문가들로 바꿔서 그렇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높아지냐 이건 담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1% 높이면 기금 고갈을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고 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고갈을 5년 늦출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수익률을 높였을 때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보험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면 돼요. 그거는 이제 출산율하고 문제가 되는데 출산율은 지금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는다 그래도 10살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거 그 안에서 돈은 뻔한데 수익률을 뭐 수익률을 높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을 높여 아니면 보험료를 더 올려 이거는 서로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부분이라 주변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게 기금운용위원회. 여기는 말 그대로 이 기금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쪽에 투자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운용 전문가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어야지라는 저도 거기는 100%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운용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여기 지금 20명이거든요. 20명 중에 뭐 다 이제 각계각층의 대표랑 다 해서 보면 진짜 운영 경력이 있거나 금융시장에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과 뭐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단체의 이런 이해 관계들을 얘기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가는 거죠. 운영 전략이. 그렇죠. 운영 전략을 하는데 사용자, 노동자가 뭐 채권 비중 더 늘립시다. 해외 부동산 비중 늘립시다. 약간 그렇게 숟가락을 올리면은. 근데 그 기금운용위원회는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최고기구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 각자의 다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뭐 직능단체 대표들이니 뭐 아니면은 정부 쪽에서도 이제 파견된 사람들이 나오더니 이런 식의 이제 위원으로 20명으로 구성된 거고 그 아까 채권 비중 얼마 모아까 얼마 이거는 전문으로 운영하는 그 공단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비중 자체는 중기자산 배분 안에서 이제 결정했는데 그것도 기금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약간 이런 게 상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국내 혹은 채권,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 채권시장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방향성은 그런데 기재부 같은 데는 야 그럼 외환시장 흔들리잖아. 국민연금이 자꾸 이렇게 달러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환율 오르는 거잖아. 조금 자중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위에는 국민연금 그 수탁자위원회라고 해서 각각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또 그 기구에 의결을 받으면 되니까 또 거기는 뭐 경제계나 노동계 뭐 학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또 들어가면 네. 거기는 되는 거고요. 고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라 밑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독립성 문제겠죠. 그쵸. 결국에는. 그러니까 독립성을 얼마나 유지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비근한 예로 뭐 삼성그룹과 관련된 뭐 합병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의결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독립성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보다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짜 내 재산이고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고갈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전문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6192님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다 적절해서 국가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만 고갈되니 수령을 할 수 없다고만 외쳐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주기별로 조금씩 개편을 또 하고 있죠. 같이 좀 그 해야 되는 거고. 고갈되면 수령을 못한다는 아니에요. 국가가 네네네. 그래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페이에즈고 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금을 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두고 쌓아둔 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온 만큼 그냥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구가 계속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면 연금을 받을 사람보다 낼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낼 사람들이 더 많이 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주면 이제 되는 아주 이상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고갈돼서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고 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서 낼 사람이 낸 돈을 가지고 받을 사람들이 받아가는 구조가 되면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들어온 사람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사실상 폰지잖아요. 금융사기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오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갈 시점하고 해서 이거 사실상 폰지다라고 얘기하는. 건전한 거는 아니죠. 잠깐 우리가 기초연금 얘기도 좀 해야 돼서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추가적인 복지. 그렇죠.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현재 기준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버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이야말로 뭔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소득 하위 70%.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득 하위 70%니까 상위 30%만 안 주고 다 드립니다. 10명 중 7명에게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취지가 기초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가로열고 노령연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노후에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기초적인 이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이 사람은 뭐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국가가 굳이 보조를 해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만든 기준이 소득 하위 70이에요. 네. 이거 사실상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굳이 보조를 안 해줘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주다 보니 이 정말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몫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이야말로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입 그 받는 사람을 좀 범위를 줄이고 대신 한 사람이 받는 그 금액 자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이거 소득 하위 70%를 주고 더 많이 주는 방식은 이거는 진짜 그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대선 때마다 대선 네. 후보들이 맞습니다. 기초연금 더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여기까지 거죠. 10만 원씩 오르죠. 10만 원. 대선 할 때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월 소득 인정이 40만 원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2만 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소득 인정 올라간 기준이. 게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걸 맞추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수급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면 되는데 70% 줘야 되는데 보니까 70%를 주려고 보니 4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올리다 보니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원래 취지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줬다가 뺏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하위는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소득 상위는 조금 덜 주는 방안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비례적으로 사실은 그게 맞는 정책 방향이고 그게 기초적인 취지이기는 한데 보편복지로 그러니까.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도 있었듯이 이건 물론 이제 계층이 어르신들을 기본으로 한 계층이긴 하지만 결국엔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하고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매번 표를 위해서 조금 더 대상을 늘려주겠다라는 제도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도리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은 아까 고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정말 필요한 쪽 4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높여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게 제도 도입의 목적에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기초연금 또 많은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국민연금은 고갈돼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초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국민연금 좀 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불만이 나오고도 있고.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그거 왜 못 받냐. 그리고 이럴 거면 놀고 국민연금 내지 말걸.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기초연금이 너무 올라오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약간 불만도 되고. 많아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열심히 내서 받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뭐 내가 열심히 내봐야 받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만 들면 주는 기초연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뭐하러 굳이 많이 받으려고 뭐 늦게 받고 뭐 이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국민연금은 준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세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지금 현재 9% 요율이 어쨌든가 뭐 여러 안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12%에서 많게는 18%까지 올라가는 거면 갑자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테고요. 사람들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소득은 그만큼 안 따라가니까 여기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갈 시간이네요. 일단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매년 8월에 이 즈음에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뭐 중앙은행 총재들 뭐 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의 2박 3일 동안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휴양지입니다 이곳이. 2박 3일로 미국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데 지난 2010년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전망이 이곳에서 언급이 나왔고 또 지난해에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라는 강한 발언이 또 나와서 항상 이때 연준 의장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 경제정책 토론에 지역 이름을 따서 이 세 글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오답 많이 들어옵니다. 아트홀, 블랙홀, 카네기홀. 그리고 3124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그래서 가끔 이곳에서 연준 의장이 발언한 걸 이제 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많이들 돌려서 보는데 거기 항상 연준 의장이 문워크를 하고 있는 그림들이 담기기도 합니다. 자, 세 글자 땡땡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게 시행된 게 벌써 2016년이었네요. 와, 7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기자들이니까 7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난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느끼시기에는 어땠어요, 그동안에? 실제로 초기에는 굉장히 그 지키려는 노력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금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점심이라든지 뭐 가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는 초기에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약간 사문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뭔가 이걸 잘 못 느끼겠는데 당시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식사와 있어서 그 네. 영란 세트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각 해서 식당에서 딱 3만 원까지만 맞춰주는 메뉴를 이제 구성을 해놓는 당당 세트 당당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식당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 뭔가 이걸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도 되게 조심하고 했는데요. 이 최근에 보면 식사 부분에 있어서 왜 안 올려주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문화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사람 숫자를 늘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4명이 가서 먹었는데 8명이 먹었다라고 하고 총액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N분의 1 하면 3만 원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뭐 피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이 생기면서 이 사문화가 많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이 화훼 어깨. 이 난. 네. 여긴 진짜 확실히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꽃 선물 좀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선물들도 특히 경조사 있을 때는 이번에도 보니까 봉투 5만 원 따로 뭐 화훼는 5만 원 따로 또 이런 식으로도 예, 합쳐서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애초에는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 15만 원 이제는 30만 원까지 명절 때는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게 그 식사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인당 3만 원이라는 식사비가 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예야 점심에 어떤 사람 대접하는데 3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또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서 요즘 점심 한 끼가 만 원을 넘는 메뉴도 많긴 하지만 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물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바꿀 때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회적인 합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여기저기서 접대도 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고 있는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규정을 해놔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사회적인 합의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합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뭐 사문화된 것 같다. 뭐 사실상 뭐 두 명이 먹었는데 세 명이 먹었다, 네 명이 먹었다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 정해놓고 뭐 선물은 뭐 10만 원까지 했다가 뭐 이번에는 야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우리 한 3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그냥 알아서 그냥 야 이거는 사실상 안 지켜도 돼라고 신호를 주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30만 원이면 이제 한우까지 가능한 거죠. 한우 세트. 네. 가격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김영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3만 원, 5만 원, 처음에 이제 10만 원 이렇게 정해놨을 때는 그 이하를 뭐 선불하면 괜찮 이게 아니라 이거 이 만약에 식사를 3만 원 이하로 대접을 했더라도 그게 대가성이 있으면 그거는 부정청탁인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계속 바꾸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 취지는 그거예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하고 한국 사회가 워낙 서로 밥 싸주고 접대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취지. 여기다 가격을 딱 정해놓으면 여기까지는 괜찮아라는 인식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약간 금액을 정할 때부터 누더기는 예고가 됐다. 이미 또 그 누더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김영란법 처음에 시행되고 나서 우리 그 캔커피 사건 있었잖아요. 1호 신고가 캔커피 학생이 교수한테 캔커피 줬다고 신고해가지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캔커피 줬는데 그 옆에서 지켜본 누군가가 신고했고 그쵸, 그쵸. 초등학교에서는 카네이션 한 송이 드렸는데 그걸 또 누가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희 그때 은행 출입 은행 기자실을 관리하는 홍보실에서 그 전날 캔커피를 냉장고에 다 뺐대요. 그게 심의 한수였다. 이걸 그냥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그럴 정도였는데 사실 확실히 인식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2021년에 발표한 건데 이제 시행 효과 분석을 해봤더니 공무원의 85% 그리고 일반 국민의 81% 정도는 부탁, 선물, 접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라고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김영란법 효과는 있었는데 이 기준을 계속 이제 정하고 이 기준 자체는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네. 정해진 게 아니라 근데 계속 이거를 가지고 막 때에 따라서 물가가 올랐으니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적정선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의 초기 이 취지를 조금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뭐 누더기가 되더라도 선물의 한도를 상향을 한 거는 결국은 좀 소비를 살려보자. 내수를 활성화시켜보자. 네. 이쪽이라도 좀 돈을 쓰도록 좀 유도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선물을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법인에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한도를 높여놔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진짜 아주 작은 카드 중에 하나를 꺼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효과는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이게 지속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사전 예약 판매 동향 자료를 보니까 추석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20만 원 초과 선물 세트는 작년 대비 26% 늘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세트는 13% 늘고 실제로 늘기는 늘었어요. 근데 오히려 고가일수록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에 영향이니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보냈는데도 물가가 20만 원을 넘어간. 근데 업계에서는 굉장히 뭐 환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거라도 해줘서 다행이다. 뭐 이런. 그렇죠. 다만 또 그거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뭐 공직자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기존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에 한해서 또 룸이 더 여유분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보기에는. 어쨌든 뭐 사문화 됐더라도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정말 인식 변화를 촉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생기고 나서 전후에 조금 막 그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금액이 뭐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은 꼼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식 자체가 약간 스스로 검열하는 것도 있고 사문화되긴 했지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금액 부분인데요. 금액이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거는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아직 학생들이 그러니까 4023님 교사인 저도 카네이션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색종이로 꽃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선생님한테 뭐 한 3천 원짜리 꽃은 안 되고 언론인들한테 30만 원짜리 선물은 되고 해서 이것도 약간 예 씁쓸합니다. 물론 화훼 아 이거 경조사만 되는구나 또 화훼 5만 원까지는 경조사에 스승의 날 안 들어갑니까? 이거 좀 나중에 좀 저희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뭐 다들 되게 주의를 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이게. 학교나 뭐 어디에 뭘 보내거나 하는 것들 요즘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요. 학교에서 보내실 거면
반 아이들 전체에게 다 먹일 수 있는 걸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걸로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신경 써야 될 건 많은데 아까 저도 고기자하고 의견은 비슷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 맞다. 네. 네. 아 참 그리고 고란 기자가 오늘 원탁이 기자들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아예 이제 못 오게 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네. 네, 보내지 마세요. 네. 1년 동안 좀 해외. 아, 네, 뭐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못 나오게 돼서 아쉽습니다. 네, 근데 또 나중에 또 우리가 뵐 수 있으니까요. 네네. 우리 고란 기자 그동안 항상 옆에서 불러주세요. 어, 존재감이 컸습니다. 항상 우리 오프닝 하고 있을 때 기침하고 막. 미국에 큰 사건 터지면 현지 연결 하셔야죠. 네, 현지 연결 해주세요. 네. 존재감이 컸던 고란 기자 덕분에 우리가 좋은 소식 알차게 많이 정리를 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시간 1년 금방 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전화 연결하시죠. 화상 연결하시고. 통신원. 그렇죠. 네. 통신원. 이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백한용님이 안돼요 고라니 매일 나오세요.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해 주셨네요. 되게 오랫동안 함께 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이은정님도 고란 기자님 목소리 매력 있으신데 아쉽네요. 예, 근데 뭐 잠깐입니다. 한 1년 뒤에 또 다시 예, 원탁이 기자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아,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강력범죄 이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자꾸 막 살인 예고하는 글에 뭐 이런 장난글도 올라오고 범죄자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 사회는 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화시켜서 다시 또 재범률도 낮추고 갱생할 수 있는 사회도 좀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출소자 일명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람들 상담 심리가의 세상을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감옥을 출소하면 네. 출소한 사람들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보통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이나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한국법무보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예. 이제 출소자들 이제 법무보호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아, 이들을 출소 후에 뭐 집이나 가족이 오할 데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그리고 뭐 생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간에 이 출소하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출소를 했는데 갈 집이 없어서 나라에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해주는. 아닙니다. 전체 그냥 연간 출소자들이 예. 한 3만에서 5만 정도 됩니다. 아 매년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3만 명에서 5만 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숙식도 제공해주고 뭐 일자리나 그리고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공단이 전국에 26개, 26개 지부가 있어서 오.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건 몰랐네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게 있고 보호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이제 다시 살도록 속된 말로 이제 갱생이라고 하잖아요. 갱생에 교화해야 되는 거고 거죠. 그래서 뭔가 심리 상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상담 심리가들을 만나신 거죠? 네. 주로 이분들은 범죄자들이랑만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보호 대상자들을 만나는데 예. 이제 때때로는 보호 대상자들의 가족도
그 심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심리 상담이 왜 중요하냐면 어찌됐든 이제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십수년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보호 대상자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인 상태를 띠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회야 또 이제 단절이 될 경우가 높고 그러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공단의 취지이자 상담 심리가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출소한 사람들 상담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단에서 심리 상담은 기관 의뢰 그리고 이제 개인 의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기관 의뢰는 예비 출소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출소를 앞둔 분들.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 싶은 이들을 선정을 해서 이 선정은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그리고 이제 보호감찰소 같은 교정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출소자들과 이제 상담 심리가들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의뢰는 이 개인이 심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자발적으로 상담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보호 대상자들의 심리가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상담이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서 신청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나 뭐 이런 생활 지원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성님이 처음 알았어요. 이분들 처음 대할 때 무섭지는 않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죄를 짓고 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상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담이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 이 보호 대상자들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예.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 대상자들 중에서는 사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해도 대부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복역 기간이나 초범 그리고 재범자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초범인데 장기 복역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살인 미수라든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잘 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이 교도소에 간 케이스가 많아서 출소 후에도 이 분노가 아직까지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간 게 내 탓이 아니라 이제 남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세상 탓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심리도 엿봐야 되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요? 보통 이제 그 심리 상담은 내담자와 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그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라포 형성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서로 이제 관계를 네. 형성하는 대화를 이제 물꼬를 틀 수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 이제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부터가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쉽지가 예. 않은데 특히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보호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상담자를 하더라도 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상담가가 겁을 먹었다라는 걸 내담자가 알게 되면 상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분들은 이 내담자들과 기싸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이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례로 대답을 이제 네,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 말고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끌어내는. 네. 이를테면 뭐 오늘 여기 올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 제 기분은 뭐 비가 와서 좀 뭐 우울했고요. 오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네.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던진다고 합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내담자, 상담자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들어봤는데 예. 이제 그 몇 년 전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서 이제 가정폭력으로 징역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의자에 삐딱하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네. 이제 상담 한번 해봐. 얘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이제 네 번을 만났는데 이 상담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어릴 적부터 이 횟집에서 요리사로 일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세가 딱 바뀌면서 횟집의 이제 생리
부터 이 횟감을 고르는 방법까지 똑같은 얘기를 한 두세 번씩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갔다고 하는 경우인데 나중에 얘기를 또 들어보니 아내, 이 가정폭력을 했던 행했던 이제 아내와 함께 센터로 와서 같이 상담을 받아서 관계가 개선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공감의 포인트를 잡아서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 마음을 열고 상담을 시작하는 거네요. 네. 이분들이 법무공단 소속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종의 뭐 공무원? 맞습니다. 네, 공단 소속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이 되려면 법무공단에서 일하는 상당 심리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선발이 돼야 되는데 네. 아, 이 상담 심리가가 이 전문직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그리고 상담 심리사 2급 이상 임상 심리사 2급 이상 전문 상담사 2급 이상 이 중에 한 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하고요. 아, 저는 이거 다 따야 된다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연간 공채로 공단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전문직이라 한 10명 미만 그렇게 채용의 문이 그 넓지는 않습니다. 10명 네. 미만 채용을 하고 경력직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요. 경쟁률은 한 9-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경쟁률이 9-1. 이분들은 정말 소명의식이 있으셔야겠네요. 이분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네. 직업이고요. 내담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담자들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긴 호흡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좀 안 좋은 일을 했더라도 나쁜 일을 했더라도 갱생해서 교화돼서 그래도 좀 사회에 이바지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오늘 심리 상담가 그것도 재소자들을 상대로 했던 그런 분들의 직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경자 벤조이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뉴스 듣고요. 2부 때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경제 상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